안녕하십니까. 제이특공대입니다. 오늘 인제 스피디움에 왔는데, 때마침 라이센스 갱신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갱신을 하고, 5세션을 타려고 하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200km 동안 이제 풀악셀로 다스려진 M2 근황을 보셨잖아요. 엔진오일 빼봤고, 리어 디퍼런셜 갈고, 2000km 때 BMW 서비스센터 들어가서, 엔진오일 무상 교체하고, 리어 디퍼런셜 이제 길들이기로 무상 교체를 해줬단 말이에요. 3000cc 트윈터보거든요, 이게? 코드명으로 S58 엔진. 460마력이에요. 몇 토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성능이라고 보다는 성능 좋은 스포츠카예요. 지금 3000km의 마지막 엔진을 갈고 정확하게 5864km거든요. 지난번에 사실 서킷에 먼저 한번 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서킷에서 한 두세 차 정도 탔었고, 중간에 3km 와인딩 한번 탔었고, 요번에도 한 두세 차 정도 제외를 할 거거든요.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야 되잖아요. 저도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겸 M2의 근황을 알려드리고자 나왔는데,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와요. 무서워요. 오전 갱신할 때까지만 해도 400km!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길들이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막 풀악셀로 조지면 차량 상태는 어떻게 변하는지, 오일 상태로 대략 유추할 수 있죠. 차주분의 관리 능력에 따라서 차량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원하게 밟아야 차는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저는 시원하게 5800km 동안 풀악셀로 다스렸어요. 한 번도 예열 따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모터스포츠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뭐 정말 자신 있어가지고 정말 잘 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트공대 사장이 그냥 스트레스 풀러갔구나. 네, 그냥 조져버리겠어. 지난번 서킷 탔을 때 영상은 면봉이었는데 오늘은 성냥 게임입니다. 토할 것 같으면 얘기해. 저번엔 토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경기차 들어오고 미치겠네 아주 그냥. 한 번쯤 인제 서킷이라는 데 와보시면은 차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일반 공도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해주더라고요. 정말 달라요. 횡지나 브레이킹, 악셀링에 따라서 차 변화가 아주 급격하거든요. 인제 오시면 라이센스 발급받고 스포츠 주행 즐기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사고 나면 자차 처리가 안 된다는 점, 그 점은 양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출발이네. 앞에는 아반떼 N이 있습니다. 앞에 분들이 조금 천천히 타시는데 다들 예열 중이시네. 나와주시겠습니까? 정비 잘 타네. 아, 종미한테 따이면 안 되는데. 타이어가 아까 타고 나서 많이 달았거든. M2로 아반떼한테 따일 순 없잖아. 타이어 너무 무너진다. 야, 타이어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이제 진짜 바꾸실 때가 됐네요. 타이어 갈아야 돼. 태워야 되겠다. 진짜 많이 달았어요, 아쉬움보다. 말라갔잖아. 서킷에 다녀와서 많이 피곤합니다. 이틀 동안 잔 것 같아요. 차가지고 1200km 때 엔진오일 갈았고, 디퍼오일 갈았고요. 그리고 2000km 무렵에 엔진오일과 디퍼런셜, 길들이기 오일, BMW M존에서 갈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일을 3000km 정도의 엔진 오일만 갈았습니다. 디퍼 오일은 놔두고. 그 이후에 지금 한 또 1500km 이상 탄 거잖아요. 그 1500km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제 서킷에서 세션 두 번, 와인딩 한 번, 이번에 세션 두 번을 탔어요. 그랬더니 차가 만신창이가 됐네. M을 M답게 쓰는 방법이잖아요. 제 운전 스킬이 딸려가지고 차가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요. 미끄러지면 잡아주고, 너무 빠르면 제동 걸면 잘 서주고, 가속하면 미끄러지는 척 하다가 또 잡아주고. 지금 보면은 요것도 튜닝을 해놨지 내가. 아, 이게 순정이 아니에요? 네, 드라알미늄 스트로바. 100만원 중반대였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갔고 얼마인 줄 알아요? 350만원. 이걸 뭐하냐고. 운전자 송이 개똥인데. 정비만 할 줄 알지. 정말 차를 잘 타는 편은 아니지만 재밌게 즐기고 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남죠. 길들이기 따위 없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지지고 다닌 차는 정말 엔진오일 교체 중이나 구동계 오일을 빠르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지, 서비스 매뉴얼대로 15,000km를 타도 되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영상 나가면 내 차 못 파는 거 아니야? 조졌네. 아반떼 N은 어땠습니까? 이 차량은 아반떼 N인데 출고하시고 얼마 정도 타셨어요? 6,500km 넘었어요. 마지막 오일 교체 시기는 언젠가요? 3,007km에 땅했습니다.
그러니까 3,500km를 넘게 탔죠 지금. 그 와중에 서킷 한 번, 와인딩 한 번, 그리고 평상시에 조금 하다게 탑니다. 1,007km의 길들이기 끝나고 갈고 서킷 갔다 와서 2,000km 타고 갈았을 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 차 오래 타긴 할 건데 믿고 걸어야 되는 물건 아니야? 으아, 와, 미쳤다. 이게 3,500km 타는 전 엔진오일입니다. 우와. 아이 뭐야, 돌 들어갔어. 깨끗한데? 처음에 엔진오일 갈았을 때보다 많이 깨끗하네. 쿨링이 워낙 잘 되잖아요. 투어가 되잖아, 빛이. 엄청 꺼멓지도 않고. 좋다. 아반떼 신형이거든요, 저것도. 올해 1월 달에 출고한 차예요. 키로수는 저보다 1000km 정도 더 탔더라고요. 아반떼 N도 고출력이죠. 2000cc 가지고 280마력인가 그게? 290마력? 280마력. 그리고 NGS를 사용하면 290마력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쵸. 2000cc로 마력대가 적은 마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차 실제 달리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히게 잘 나가요. 근데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네요. M과 N은 냉각 성능이 확연히 다르다. 쿨러가 적용되어 있고 앞에도 쿨러가 적용되어 있고 하단에도 쿨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조수석 앞 범퍼 안에도 쿨러가 적용되어 있어요. 엔진오일 유온이 아반떼에는 125도까지 올라가더래요. 근데 M은 키꺼대야 105도밖에 안 올라간 것 같은데 110도도 안 갔어요, 유온 자체가. 온도에 따라서 그런 게 좀 변형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고온에서 오일이 타니까요. 심지어 엔진오일은 같은 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엔진오일이 뭐 좋고 나쁨을 따지자는 얘기 아니야. 같은 오일에 외려 키로수는 제게 더 짧게 탔지만 서킷을 두 세션을 더 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오일이 이렇게 깨끗하잖아. 성능을 중요시하지만 엔진의 내구도나 변속기의 내구도를 많이 생각한 모델 같아요. F-바디 때보다 캘리퍼가 두 개가 더 늘어났어요. 패드 용량도 커지고. F-바디 M3나 M4, M2는 4피스톤의 캘리퍼였다면 6피스톤이에요. 제동력 확보가 됐죠. 리어는 그냥 대용량 원피스톤인데 차체 무게도 많이 무거워졌어요. 확실히 중량감이라는 게 있어, 타보면. 내가 고성능 차를 한번 즐겨보고 싶다. 내구도도 좀 확보된 엔진을 갖고 싶다. B58 엔진의 M340i 이런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돈을 더 들이면 M2를 살 수 있어. 재밌어요, 진짜. 길거리 아직 안 보여요. 저도 대표님 차 말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두 번 봤습니다. 신차 출고할 때 저랑 같이 출고하셨던 분 검은색 한 대 공도에서 인제 갔을 때 하얀색 차 저희 또 구독자분이 저보고 이걸 사셨다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희소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보세요. 재밌습니다. 지금 리어 디퍼는 5,000km 만에 세 번째 배출입니다. 와, 이 정도면 거의 진짜 속된 말로 썩어. 얘가 다판 클러치 타입의 LSD가 들어가거든요. 오일 관리 똑바로 안 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다판 클러치가 다 타버릴 요지가 있다요. 디퍼런셜에 냉각 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 차량은 저게 없어요. M240i나 M340i들은 아주 조그만하게 500원짜리만 한 걸로. 근데 지금 전체를 다 뒤덮고 있잖아요. 전체를 다 뒤덮고 있는데도 디퍼가 굉장히 힘들어하네요. 그래도 나름 쿨링에 신경을 쓴 흔적이네요. 그쵸. 하체 양쪽을 봐볼래요? 하체 우리 개벽다구들이 무슨 색입니까? 하체들이 보통 회색? 저게 알미늄이죠. 네. 그리고 필러볼 타입의 볼부싱이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연함이 있어요. 고성능에는 고성능에 맞게끔 하체 세팅을 해주는 게 맞고 강성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프론트는 프로스 멤버까지 알미늄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보강재도 알미늄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저기 로우암에 보면 M이라는 각자가 붙어있죠. 그렇죠? M이라고 적혀있어요. 네, 그 앞에 스트럿암에도 M이라는 각자가 붙어있습니다. 이게 영상이나 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게 10년이 넘은 구형이라 할지라도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차량의 값어치와 감성을 알게 돼요. 왜 이렇게 설계됐구나. M2를 보면서 무슨 모델이 생각났냐면 E20 모델이 생각나더라고. 초대 3시리즈. BMW 모델도 다양한 모델과 파워트레인이 들어가지만 M이 주는 특별함이 또 있다. B58 엔진도 좋은 엔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S58 형식으로 터보를 하나 더 달고 쿨링을 추가하면서 순수 6기통으로 S58 엔진을 M3, M4에 들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510마력. M2는 어떻게 돼? 동생이기 때문에 460마력.
근데 나는 M2가 더 유리하다고 봐요. 왜? 남자의 장난감 차로는 진짜 충분해요. 제가 봤을 때는 쿨링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시내 주행이 거의 없거든요. 세 번째인데 BMW는 좀 쏘신다 싶으면은 디퍼런셜 오일은 관리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벤츠랑 극명한 차이가 있죠. 차주분들의 드라이빙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BMW에서 고성능 스포츠카는 0W30으로 점도를 바꿨습니다. 과거 5W40이나 0W40을 넣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 전에 E90 M3 때는 10W60이 들어갔어요. R8도 마찬가지로 10W60으로 들어갔고 페라리도 10W60,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도 10W60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오일이 점도 높으니까? 연비? 연비와 엔진 출력에 영향을 줘요. 지금은 오일도 분명히 좋아지고 이제 규격에 맞춰서 점화차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FE라고 해갖고 오일이 증발하는 사태가 좀 있습니다. 엔진 보호를 잘 해줄지언정 오일이 말라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런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지금 리어 디퍼런셜도 마찬가지예요. G3 지포 기어로 바뀌었는데 그게 점도가 70W80이에요. 과거에는 일반 모델들이 한 75W90을 사용했고 M 같은 모델들은 75W140까지 사용했거든요. 오일 묽은 거 집어넣었어. 어떻게 됐어요?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괜찮지만 극악의 조건을 주행을 계속 하다 보면 오일이 마르고 마모율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오랜 기간 눈으로 보고 겪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오일 관리가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려도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놀러 가기도 좋고 계속 붐비는 시기예요. 어디가? 대한민국 고속도로와요. 계속 정체되니까 쿨링이 안 됩니다. 국내용으로 식혀 들어오는 바람이 없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엔진이나 변속기, 디퍼런셜에도 좋을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너무 이제 가다수다를 반복하는 와중에 많이 혹사시켰다면 오일 정도는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망가져서 몇백만 원이란 수리비가 혹은 돈 천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청구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올라간 벤츠 영상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좋은 차이기 때문에 좋은 오일로 제때제때 잘 관리해주시면서 즐거운 또 여행길 되시면 좋겠습니다. M은 M다운 쌍남자가 타는 차. 감사합니다.